와! 파멸 감독 감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년 딱 요맘때쯤 부산에서 이제 저희 한 두 달가량은 이 영화를 찍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렇게 또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감기가 진짜 부담합니다. 저희 영화 그 마음 편하게 즐기시고 예, 무서울 때 설도 좀 들으시고 계속 끌어주시고 하시다 보면 누구 스트레스가 확 풀리실 겁니다. 예, 저희 영화 이렇게 연휴에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선배님. 우! 우! 와! 저는 뜨겁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뵀었는데 정말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이렇게 극장에서 뵈니까 너무 감격이라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최민식 강아지 같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우리 팀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무대 인사를 도는데 한 친구가 특이한 사정으로 못 왔어요. 이도현 씨. 와. 네, 지금 군대에 있어요. 네. 우리 도현이 군대 생활 잘하라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지금 저기 휴대폰으로 볼 겁니다. 네. 즐거운 마감 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도훈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 올 때부터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항상 큰 에너지를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부산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또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정말 재밌게 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을 연기한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인데 시작을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KTX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부산 무대 인사가 처음이라 정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꽉 차있는 객석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저희 영화 500만 1000만 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식입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인사하면 유독 저한테만 자신있어요. 사실 훨씬 더 자신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낫다 이거죠? 예, 저 무대 인사하는 이 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들 저희 파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벌써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100만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400만이 됐다고. 오! 진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또 소문 듣고 오셨다가 별론데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파면 어떠냐고 물으면 그런 분들은 그냥 잠자고 계시면 예, 여튼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영화 보시고 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보시고 저희가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우리 배우분들 사랑하시는 만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